주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 보시죠? 네. 제가 최장수 부총리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부동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생을 떠나고 싶자니 상속세,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의원님, 국가에 들어보십시오. 이의신 정황에서 합리적인 거는 제가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2%가 안 됩니다. 수천 건을 해도 네. 몇십 건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네. 정부의 행포라고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실까요? 의원님은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되는지는 살펴보셨는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님, 그때 의향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부총리가 웃돈을 주시는 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이 법안은 다 자체가 잘못된 세입자 그리고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했던 법안이고 부총리는 그걸 편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공시가격 재조정 그리고 국민을 옥죄는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물 한 잔 드시죠. 저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천만 도주가 2천만 명 군입니다. 맞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그걸 저한테 가르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이 자리에 들어오시라니까요. 자. 아니, 의원님. 질문을 주시면은 정부가 답변을 대통령이 통화 한마디 했다면.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원장님을 포함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성남 분당갑의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의 역할을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하고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 보시죠? 네. 제가 최장수 부총리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그 오래 공직에 머무시면서 시중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을까요? 이제 부동산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이생을 떠나고 싶자니 상속세,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일견에서 흘러들어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흘려들을 이견은 아니죠.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난 두 달 전에도 부총리께서는 이사 대책 이후에 정책 효과가 두 달 후에는 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의 가격 동향을 보면요. 예전에 올라갔던 상승 속도가 많이 꺾였고요. 첫째 그거 하나가 시장에 안정 메시지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사 대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복합 공공개발 사업인데요. 이미 저희가 지금 접수받은 데가 한 400여 군데가 됩니다. 공공국가개발을 해서 집이 네. 다시 재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은 희망을 갖고 신청한 것이 저희한테 400건이 넘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일부러 안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변창흠 전 장관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승가가 꺾였다는 게,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아니죠. 그 네. 안정을 네. 마치 아파트 가격이 안 오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오름세가 꺾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그래도 예전에 네, 빠르게 올라가는 게 비하면 저는 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 네.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4배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4월 말까지 이 신청을 봤는데요. 지금 구청별로 제가 기초지자체별로 일부 지자체는 사실 정식 공문으로 해서 의견을 제출해줘서 한 대가 있고 또 구두로 의견을 제시한 데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지 않다뇨. 예.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뭐 제가 지금 숫자를 안 갖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몇 개 구청, 세 개 구청에서는 문서로 주셨고 아마 두세 개 네, 구청에서는 예, 구두로 준 걸로 그럼에도 알고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많아지는데요. 시세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왜 올리시는 겁니까? 예, 의원님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에 지금 67%밖에 안 되고요. 개별주택의 경우는 55%입니다. 지금 과연 이와 같이 공시 시가하고 괴리되어 있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럼 국민 탓인가요? 시가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입 비율과 그리고 현실화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퍼센테이지는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라는 것만 이제 생각하실 텐데요. 정부로선 2030년까지 90%이기 때문에 대개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당분간 3, 4년간에 매년 1% 정도 포인트 정도밖에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네. 시세가 올라가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보란 말씀이신데 그럼 시세가 내려가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실 겁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은요. 시세를 감안해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공시가격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감정평가원 그러니까 조사자분들이 몇 분 정도 몇 가구를 지금 조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421만 가구 전수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1인당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7,800 가구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동이죠. 가구라는 게 한 동이 한 동에 같은 평수는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물량이 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감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같은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산정한 가격이고요. 주인님 네. 잘못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조사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네, 제가 통계를 보고 예, 말씀 주시죠. 아니요, 먼저 확인해 보셔요. 제대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여기 숫자에는 사람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까 1인당 800개라는 그 숫자는 제가 보고 와서 그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의 정원이 몇 명인가인지 그 투입이 몇 명이 된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전수조사라 이야기했지만 네. 520명이 856동 즉 한 사람당 2만 네. 6천 호를 조사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시가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56동이라고 그랬는데요. 대개 한 동에 같은 평수일 경우에는 층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860동이라 해서 곱하기 호수로 하기에는 건 무리가 있고요. 지금 궁예관시법이나 축지법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주먹국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것을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막아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들여다볼까요? 아까 지금 두고두고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재산세가 오르지 않거나 낮춰질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도 부총리님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1가구 1주택 각별하게 보호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6억 이하 주택 재산세는 그럼 내려가는 겁니까? 내려갑니다. 명백히 그렇구나. 내려갑니다. 제가 통계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년에도 제가 보건대는 세율 자체를 3년간 깎아줬기 때문에요. 제가 보건대는 더 늘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조사나 시뮬레이션을 둘러보셨나요? 예, 당연히 정책 결정할 때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공시가가 6억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율 삭감을 감면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늘 수가 있겠고요. 정부가 그러면 공시가 6억 이하로 할 것인지 9억 이하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면서 검토를 한 결과 6억 이하가 맞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감면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제가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짜리 꼼수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결국 약자에 대해서는 1년간 눈속임하다가 2022년부터 계속 재산세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줘도 얼마나 내리는지 봤더니 7만 원 찔끔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대다수 주택 보유세가 서울에서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냐고요?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높기 때문이죠. 이런 거 감안한 시뮬레이션 돌리셨다고 하는데 공시가격 얼마나 올린다고 생각하고 돌리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거기까지 저는 뭐 결과치를 갖고 정책 결정할 때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에서 정책 담당자가 2022년, 2030년까지의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짜지 않고 국민에게 먼저 세금을 던진다고요? 아니요, 정교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율은 또 행안부 소관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의 공시가격을 얼마나 몇 퍼센트 상승할지 감안하고 그 조건을 달아 돌렸는지 여쭙습니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일일이 다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걸 기억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세금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거기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적어도 해주시죠. 적어도 이 자리에 제가. 오신다면 세금 정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받고 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적어도 공시가 6억인 분들은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결정을 했습니다. 세율을 몇 퍼센트포인트 낮출 것인가 하는 것도 다 3년간 얼마만큼 재산세가 늘어나는지 가격대별로 그래서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감면을 시켜주려면 몇 퍼센트를 감면하는지 해서 이번에 0.05%를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3년을 갖다가 시한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내년과 후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냐고 물은 게 아니라 정책 효과가 있냐 물었기 때문에 꼼수로 대응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재산세가 6억 이하도 올라가는 부분 말이죠. 종부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0년 공공임대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10년 공공임대라는요, 내 집 마련한다고 10년을 기다리셨지만 10억 넘게 시세 가까운 감정가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임대주택 서민분들이죠. 그런데 이번에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인데 이분들은 10억 넘게 공시가격이 나왔습니다. 13억까지 나왔습니다. 30평대에서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임대주택분들이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어제 4% 세상 그리고 나머지 종부세를 모르는 96% 세상 잘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도 호화주택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의 기준이 가격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사실 그 주택의 유형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임대주택이든 또는 개인 자가주택이든 그 해당 기준에 초과될 때는 종부세가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 눈이 없는 세금일수록 보편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죠. 지금 그 말씀을 국민 탓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집값을 않습니다. 국민이 올렸습니까? 정부가 올렸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신문의 연남동 단독주택 2018년에 15억 받았지만 그 뒤에 2019년에 40억 받았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정부가 바로 10억 원을 깎아줬습니다. 아니 공시가격이 지금 도매시장도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피눈물 흘리고 있겠습니까?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의원님. 국가에 들어보십시오. 국민의 담세 능력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그건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조세 형평주의라고 합니다. 자, 공시가격 왜 중요한지 여쭙습니다. 1억 원 미만 주택, 즉 1억 원 미만 주택 19만 채가 값이 올라서 취득세, 청약자격 혜택 뺏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공시가격 오르면 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복지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만 동결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9억 원에서 기준을 상향 조정하실 겁니까? 네, 의원님, 그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도, 그러니까 약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거라 제가 보건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시장에 또 잘못된 시그널로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다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15억이 40억 하면서 10억을 깎아줬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요? 않으시나요? 아니 이번에 그랬다는 건가요? 나온 건데요. 이번에요?
왜냐하면은 2018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4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말에 확정을 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10억을 깎아주겠습니까? 부처님, 이의 신청하면 몇 퍼센트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이의 신청한 것에서 합리적인 것은 제가 다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 신청, 합리적인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0.2%가 안 됩니다. 수천 건을 해도 네. 몇십 건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네. 정부의 행포라고 국민들은 생각 안 하실까요? 의원님은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됐는지는 살펴보셨는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식가게하고 자꾸만 동결하라 그러는데요. 의원님 정말 저는 제가 공무원 36년 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부동산 공시법을 만들어가지고 적정 가격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고시하라고 하시면서 조사된 결과를 그냥 정부가 알아서 동결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여쭤볼 텐데요. 6억 두 달 전에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두 달 전에는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를 검토한 바가 없다.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동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연해지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부태입니까? 기재위에서요. 여러 의원님들이 종부세 9억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여야 의원님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9억 원이 10년 전에 설정된 거긴 하지만은 잘못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시장에 잘못되게 부동산 완화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서 부동산 영향이 있을까 봐 지금으로선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그 부동산 종부세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억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6억 5천으로 공시가가 내려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9억 원 넘는 종부세 그 4% 클럽에 합류한 변창흠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그널 말씀하시길래요. 부처님께서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주신 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임대차 3법이죠. 지금 임차 거주기간이 굳이 계약갱신 법으로 하지 않아도 4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장에 개입하란다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국민들의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힘들었던 임대차 3법.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포에 사셨죠. 지금도 사시고 계시고요.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님, 그때 의향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부총리가 웃돈을 주시는 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죠. 지금 정책이 잘못되고 지금 있다는 걸 온몸으로 옹변하신 게 웅돈 사태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법이 아니니까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부총리께서 직접 웅변하신 사안이에요. 2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한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많은 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2년을 연장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와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거죠. 물론 저도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정책 자체를 모든 세입자가 그렇게 네, 저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리시지 마십시오. 무슨 세입자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법안은 정책 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세입자 그리고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했던 법안이고 부총리는 그걸 편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환경에 자녀를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걸 본능을 인위적으로 국가가 억제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공시가격 재조정 그리고 국민을 억제하는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물 한 잔 드시죠. 저도 먹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그 임대차 3법 관련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그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고요. 그 와중에 일부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타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정책이 뭐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뭐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부 또 제도 개선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임대차법을 재조정할 생각은 없으시군요. 뭐 지금 2년 2 플러스 2로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신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터널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일수록 국가 지도자의 말을 더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에 백신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하는 건 불가피했다지만 그때 당시 백신 생산국이 아니었던 일본, 싱가포르, 카타르는 백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의 지시를 보더라도요, 상당수는 해외 백신이라기보다는 상반기에는 치료제 그리고 국내 백신에 치우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국내 백신 언제 나옵니까? 지금은 우리 국내 백신도 3상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3상이 완료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3상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 3상에 어떤 회사가 들어갔습니까? 두 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에서 어디입니까? 네. 제가 뭐 회사 이름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2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 백신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3상이 들어가면서 정부가 3상 비용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는 저희는 연도 내에 우리 자체 개발 백신이 나오기를 희망을 하는데 아까 그 임상의 추이를 봐서 시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내 백신이라는 게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간밤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천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600억 그대로 그냥 조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요, 의원님.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로 근거를 말씀하세요. 의원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낙관으로 이게 색칠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아까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3상을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3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다.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상하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또 걸림돌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에 물량이 얼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2,080만 도주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까지 확정되어 있는 게 1,809만 도주입니다. 1,809만 도주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2회를 맞아야 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1,200만 명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9만 도주가 들어오면 정부로서는 1,200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접종 역량으로 접종 능력으로서 역량으로서는 충분히 1,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 도주가 정말 들어올 거 아니야? 혹시 차질은 없을 것이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적인 역량까지 동원해서 동원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차질 없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0만 도주는 계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연말에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2분기부터 총 2천만 명분 확보 청와대가 발표를 했죠. 그 백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모더나는요. 저희가 뭐 제가 이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4천만 도주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되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분기부터 청와대가 2천만 명분 확보한다고 하는 건 거짓인가요? 아까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 저희가 다섯 모더나 개 CEO와 통화를 해서 2천만 명분 확보를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까 4천만 도주가 2천만 명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저한테 가르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왔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이 자리에 들어오시라니까요. 자. 아니, 의원님, 질문을 주시면 정부가 답변을 대통령이 드리는데 통화 한마디 했다면 그게 계약이면 그대로 들어와야죠. 통화가 계약입니까? 의원님. 협약과 계약을 헷갈리시고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통화를 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2분기부터라고 하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옵니까? 계약서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계약서 보여주면 끝나죠.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방역의 총괄 전권은 정은경 청장이 갖고 있습니까? 김호란 기획관이 갖고 있습니까? 예, 정부로서는 지금은 질병관리청이 독립청으로서 방역을 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나 질병관리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총리 주재 또는 총리가 못하실 때는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주재에 방역중대본회의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열리고 있어가지고요. 매일 거기서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방역사령관이 누구냐? 현장에서의 방역사령관은 저는 질병관리 청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님과 다른 장관님들이 그 방역중대 매일 열리는 방역중대본회의에서 여기는 뭐 17개 지자체도 들어옵니다. 같이 회의에 거기서 아니,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질병청을 컨트롤타워라고 지켜 세우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사람 우습게 만들고 전문가 얘기를 안 듣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제약사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백신 매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까? 의원님, 저는 의원님 말씀에 지금 정부가 방역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 제조사가 지금 백신 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 결과만 알고 있지요. 그거는 뭐 질병관리청장이라든가 복지부 장관이 백신 제약회사를 만난다든가 접촉을 해서 제가 그 중간에 프로세스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200만 도주, 7,900만 명분에 대한 도입 계약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명이 필요한 갈등으로 다시 한미 제약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 한 번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 차선 책에 몰두하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를 저희도 정부도 고언으로 듣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로받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망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